같은 성악가 김모땡 성악가의 초창기 유튜버전이고 그다음에 후반 뭐랄까 요즘에 요즘 나온 유튜버전 들어보면 달라요. 그리고 느낌이 달라요.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이 훨씬 더 듣기 좋고 훨씬 더 느낌 표현이 잘 된다. 팬텀 이전과 팬텀 이후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팬텀 나가기 전과 팬텀 나가. 네 팬텀은 그죠. 팬텀 이전에는 거의 성악가들이 그냥 악보만 보고 부르다 보니까 소리 위주로 이제 부르게 됐죠. 근데 요즘에 창작가곡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사실 뭐 그 음악 평론가가 그런 면에서 이 마중 전가후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론 이제 마중 전 아니 잠깐 표현이겠습니다. 하여튼 2000년대, 2010년대 전에 나왔던 그런 우리 말하는 흔히 말하는 뭐 가곡파라든지 동심초라든지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곡 들었거든요. 엄정행의 그 원영선생님의 그 테이프 사가지고 맨날 한번 들었어요. 무고, 청산의 삶이라 그 다음에 무슨 나라라 토항산 그 다음에 뭐 희망의 나라로 이건 기본이고 가곡파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없어요 김문생 이런 것들 막 정말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랑 지금 가곡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? 저는 일단은 좀 뭐랄까 대중성이 있다고 봐요. 대중성. 그러니까 그 당시 때의 가곡들은 주로 성악가들만 위해서 불렀어요. 그리고 부르는 가곡이 아니라 듣는 가곡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성악가들이 클래식컬한 그런 무대에서 부르고 혹은 또 음반을 통해서 이렇게 성악가들의 어떤 그런 모임 뭐 이제 그런 게 아닌가. 근데 요즘 되어는 그런 창작 가곡은 그게 아니에요. 물론 듣는 것도 있지만 부르는 것도 있다. 부르면서 내가 감정을 이입하고 이것에 공감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부르는 가곡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이 제가 썼던 그런 코드나 시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더 대중적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여러분들 최진 선생님의 시간의 기대는 제 곡보다 훨씬 더 대중적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아 모르세요? 아직 안 배웠나? 참? 그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건데 뭐 김영호 선생님의 눈이나 첫사랑 이런 아니 눈 말고 첫사랑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그 부분은 대중적이 가까워요. 저는 근데 저의 가곡은 이렇게 순수 대중 있다면 딱 중간에서 조금 더 순수 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. 뭐 제가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써야지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좀 치우친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최진 시간의 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대중적으로 좀 치우시고 그래서 시간의 기도는 노래방에도 맞은 분 훨씬 더 먼저 들어오게 돼요. 아무튼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마중 전과 마중 이후를 좀 나누지 않을까. 듣는 가곡에서 부르는 가곡으로 전환. 이 뭐 이제 마중을 통해서. 근데 또 막상 불러보니 또 어려운. 좋습니다. 한번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 같이 일단 불러보고 일단 우리 모든별로 한번 불러볼지 아니면 개별로 나와서 불러볼지 정해보도록 다시 한번 저랑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좀 뭐 느끼는 게 좀 다 다를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상황을 소환할 수 있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자 그대로 그대고 사실 저 여기는 그대고 이제 저겁니다. 이제 약간 그 노래가 기승의 승이 됩니다. 그대고 성악가들이 부를 때 힘들 때예요. 이게 그죠? 프레이즈 끝부분이라 이게 프레이즈가 끝부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프레이즈 악구의 끝난 부분이라서 호흡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려주면 이게 힘든가 봐요.
아무튼 뭐 힘드시면 들려주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작곡가로서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면 그립다 빠밤빠밤 경쾌한 리듬이네 빰빰빠밤 이게 아니에요.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렇게 무언지 그런 사람이 많았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막 성악가들 보고 만난 사람마다 아, 왜 그렇게 부르냐 그렇게 부르냐 내가 뭐 태도트로 왜 표시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조금 좀 이렇게 여유있게 좀 불러달라 이렇게 했더니만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게 뭐 들었는지 아니면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그게 맞는 편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게 모르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사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아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멋지고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고추로가 아니라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고추로 분위기 반대 서 있을게 라라라 그렇다 할 어떤 클라이막스가 없어요. 제 다른 뭐 잔향이라든지 나눠피드만은 확실한 클라이막스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? 바로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게 뭔지 그러니까 이 반복할 때는 이 테너트를 조금 더 여유있게 부르다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더 느낌이 확 살거든요.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나를 이렇게 턱까지 기겨버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? 글리산도를 이렇게 포르타간드처럼 이렇게 내려오면 더 좋아요.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Thank you.